호남 주요 지역입니다. 광주 서구입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57.6%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주 광산으로 가봅니다. 현재 개표율 0.7%로 초반이지만 문재인 후보가 52.2%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. 자, 5.18 민주묘지 소재지입니다. 전북 군산. 현재 문재인 후보가 63.2%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2위와의 표차는 7,600여 표차입니다. 만경평야 결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전북 완주, 개표율 21.5%입니다. 현재 문재인 후보가 65.4%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2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. 전남 여수는 개표가 6.0%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60.9%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2위입니다. 지역구도 허물었던 순천,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? 전남 순천, 개표율 7.2%고요. 문재인 후보가 1위, 66.1%로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. 전남 목포, 개표는 1.4%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46.4%로 현재 1위입니다. 전남 고흥으로 가봅니다. 장수 마을인데요. 이곳에서는 누가 현재 1위일까요?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8.2%로 2위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. 네, 세종 개표는 2.8%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42.5%로 현재 1위입니다. 네, 다음은 충북 음성입니다. 개표율 2.1% 초반이고요. 현재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. 2위 홍준표 후보, 3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. 충북 충주 지역은 개표가 3.7%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의 말이 가장 높은데요. 34.1%로 현재 1위, 홍준표 후보가 2위, 안철수 후보는 3위입니다.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. 개표 12.4% 진행됐습니다. 문재인 후보 1위입니다. 안철수 후보는 2위입니다. 자, 충남 공주는 개표가 14.5% 상당히 진행됐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41.8%로 현재 1위, 홍준표 후보가 2위, 안철수 후보 3위입니다. 충남 홍성은 개표율 2.6%입니다. 이곳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입니다. 2위는 안철수 후보, 3위 문재인 후보입니다. 네, 충남 아산 개표는 10.5% 진행됐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44%로 1위, 홍준표 후보가 2위, 안철수 후보가 3위입니다.